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이 땅에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가 엘리야, 세 번째가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결론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엘리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술에 불마를 내려보내시고, 다시 말해서 하늘 군대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 사람은 들어올려서 하늘로 산채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의 모든 각 시대에 살다 가신 많은 선조, 선배, 목회자들,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많은 목사님들, 어느 국가든 어느 민족이든 지역은 상관없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한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는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땅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 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대단한 강호할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사람을 귀하게 쓰셨을까? 성경은 과정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만 결과물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뒤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야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다는 것, 기도 많이 했다는 것,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비를 내렸다는 것, 불을 끌어내렸다는 것, 이러한 사실만 우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쓰셨는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이 엘리야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BC 870여 년 전에 이 땅에 생존했던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엘리야, 저는 엘리야를 추적하기 위해서 고대 문서, 문헌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저 유대에 그리고 중동에 많이 나가 계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종합을 해서 오늘 엘리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우린 보통 생활 때 기가 죽어버립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비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좌포자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낙심을 해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엘리야같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 엘리야는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야에 관한 첫 번째 기사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첫 번째 하신 일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있어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올 테니 너는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떡과 고기를 먹었더니 얼마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사르밧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 미망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찾아간 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떡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르밧 여인이 하는 말이 제게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저와 제 아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해서 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그 가루통에 비어있는 가루통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세 가루가 채워지는데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두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미 그 영혼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떠나간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놀라운 능력,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 엘리야의 사역은 또 어떤 사역이냐면 열왕기상 18장 사건을 보게 되면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멜산 사건에서 그런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450명을 전부 죽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또 이 사람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또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 땅에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게 하시고 축복의 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타고 가는 마차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아합 왕은 그 마차를 끄는 말들이 보통 6마리 내지 12마리 이 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끌고 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엘리야가 아합이 타고 가는 이 마차를 맨몸으로 달려서 앞질러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요단강을 마지막 건너서 이제 하늘에 성천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물이 범람을 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겉옷을 벗어서 열왕기하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겉옷을 벗어 손에 말아서 이 요단강물을 칠 때에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져 육지같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공할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로부터 약 870여 년이 흘렀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87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로부터 약 870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예수님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별세하신다는 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약 872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불러내리셨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 성경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가 하신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으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 노아도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석하오단 하나님께 유일하게 택하셨던 엘리야, 이 사람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 비밀이 열왕상 17장 1절에 엘리야를 처음으로 언급할 때 나타나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이 단어 속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말씀할 때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라앗 그리고 우거하고 있고 그리고 디셉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거란 말은 잠시 동안 그곳에 머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서 그의 고향은 길라앗이 아닙니다. 디셉이란 말은 그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길라앗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디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길라앗이란 말은 이 말은 원어에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다. 무엇이 강하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말씀할 때 가장 먼저 길라앗을 먼저 가장 먼저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요? 길라앗을 소개합니다. 고대 문서를 아하방 시대에 이 고대 문서를 자료를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를 종합했을 때에 당시 길라앗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우선 기록된 길라앗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장인 나반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라앗 산으로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라앗은 산이 있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에 사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길라앗이라는 곳은 산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라앗은 산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라앗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울퉁불퉁한 절벽 같은 산들이 많이 솟아올라 있습니다. 대단한 낭떠러지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대개가 이 길라앗은 산지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절벽 사이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단한 최악의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곳을 택했냐면 나반이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또 동굴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길라앗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길라앗에서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길라앗에서 가지고 온 이 물품은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길라앗에서는 이 향품이나 유향, 몰약은 어디서 채취가 되냐면 대기가 소나무과에 속한 이 나무에서 뿌리에서 유향이나 몰약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벗기면 하얗게 쏟아지는 진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애굽에 갔다가 팔기도 했습니다. 길라앗을 계속 찾아보면 사사기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라앗 사람 있다가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길라앗이라는 말을 꼭 앞에다가 전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입다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있는 길르앗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또 지형을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라스에 살고 있던 입다의 집에 있는 곳은 미스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스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스바 회개 금식 기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꼭 회개 금식을 할 때는 미스바의 회개 금식 이렇게 많이들 강조합니다. 바로 입다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미스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란 사람이 어느 정도 길라 사람이 입다가 신앙이 투철했느냐 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제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 집에 가장 먼저 저를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산채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아버지를 마중 나오느라고 이 아이가 춤을 추면서 마중 나왔습니다. 입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했는데 바로 그 아이가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이것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사실에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길라 사람들은 철저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곳에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며 금식을 합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작된 미스바 회개 금식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미스바, 이 길라앗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성경 한마디로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통치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이방 여인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왕비로 들어오면서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인 그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이 땅에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다가 하나님만 예배하던 이 땅에 사방에다 천지에다가 전부 우상 신상을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 발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습니다. 발신을 섬기게 강요했고 그리고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순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모였느냐 하면 바로 길라스로 모였습니다. 이 길라스를 찾아온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은 길라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신앙 가진 사람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절대적인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거했다는 말은 이곳으로 이 사람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온 그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고백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길르앗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바로 엘리야 시대와 지금 현 시대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사방이 우상천지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시대에 끝까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처절한 그 환경에서 싸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계절 관계없이 항상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는 이 사람을 엘리야처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구원, 수많은 세상에 나가면 구원이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분만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환경이 사람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60편 7절에 길랏은 내 것이요. 왜 하필이면 길랏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08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랏은 내 것이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길랏 지역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새 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이 길랏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를 찾습니까? 길랏 신앙을 찾고 있습니다. 길랏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다섯 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이 성경 말씀을 앞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굳세게 할마. 구세다는 것은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세상 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라 했습니다. 붙드신다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셉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 디셉 사람 엘리야란 말은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보잘것없는 이름없는 어떤 촌락에 오지 중에 오지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무시당하던 사람이 어쩌면 엘리야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하게 하나님 쓰셨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화려한 사람, 세상에서 이름을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을 쓰실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그리고 약한 자를 택하사,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를 택하사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디셉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이름 없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더니 가장 위대하게 들어서신 역사의 인물이며,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전 세계는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상 19장 10절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 성경에는 유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하면 특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일반 사람들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 그 열심히 특심인 이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